안녕하세요. 정승록 교수입니다. 오늘은 현장 스케치로 서울 시내에 있는 월곡산 오동근린공원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건선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공원에 왔는데 지금 나와보니까 이 편백나무가 남쪽에 가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와니까 편백나무가 이상하게 여기에도 식재가 되어 있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저도 장성에 있는 편백 치유의 숲에를 여러 번 갔었는데요. 그곳은 좀 평지에 기름진 땅에다가 널찍널찍 식재되어 있어서 한 400m 정도 크기로 자라면서 지름도 상당히 넓더라고요. 지름도 한 2m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를 지니고 있는데 여긴 보니까 너무 조밀하게 식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심도 좀 깊고 좀 배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토심을 유지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죠. 지금 그 가지 부위도 보면은 가지가 정상적으로 뻗지 못하고 있죠.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낙엽이 어때요? 너무 심하게 물들어 버렸죠? 네네, 황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일본에서 들여온 거잖아요, 교수님. 네. 일본에서 한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조림 수종으로 적합하다 해서 들여와서 이제 기획적으로 많이 심어 놨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남부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수종인데요. 요즘에는 중부 이북 쪽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공원이나 이런 곳에 치유숲 같은 데서 이게 편백에 이제 여러 효능들이 있어서 많이 식재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 기후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도 네. 그렇고 기후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점점 심어지는 곳이 중부 이남이 아닌 이북 쪽으로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근데 얘도 적응하려면 좀 스트레스를 그렇죠. 받는 거를 지금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적응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빨리 이것을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요. 이거는 네. 상록 화렵의 교목인데 좀 어떻게 봐서는 상록수가 아니라 예, 화렵수처럼 빛을 발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늘 푸른 나무라고 생각이 되었던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의외의 현상을 보니까 좀 안쓰럽네요. 나무가. 그렇대요. 역시 편백은 아직까지는 기온이 우리나라 기후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북쪽에서는 편백나무가 살아가기에는 환경적으로 네. 좀 어렵고 많은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식재를 한 간격도 어때요? 너무 조밀해 보입니다. 그렇죠, 비탈진 너무 곳에 예. 너무 조밀하게 세워놔서 조금 간벌이 조금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백나무가 또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은 그 피톤치드 향을 따진다면은 테르펜유가 아주 풍부하고 사람 체질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숲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심은 것 같는데 이걸 봤을 때 여기에는 뭐 이 북쪽이니까 차라리 어떤 수종을 심으면 좋을까요? 측백나무 종이어서 이제 측백나무과의 한 종류로나 편백나무도 있지만 요즘에 서양 측백나무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방풍을 한다든가 울타리를 친다든가 그래서 측백나무는 지금 많이 그러니까 서양 측백이든 우리나라 측백이든 뭐 화백나무든 많이 적응을 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꼭 이 편백나무가 적합하지 않은 건 아니고 이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좀 조성을 해주면 이 나무도 얼마든지 잘 뿌리 내리면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구 전체가 변하고 있으니까요. 나무들도 자기가 사는 곳이 점차 변화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참 이 나무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했지만 실제 오늘 현장에 나와봤거든요. 나와보니까 우리가 이 나무도 살아가는 환경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같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나무도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을 오늘 직접 본 것입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환경적으로
또 제공하는 전문가들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식재를 하고 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편백나무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현장을 찾아봤지만 우리가 언제 시간이 나면 예. 저 남쪽에 예. 어마어마하게 예. 예, 조성돼 있는 편백숲으로 우리 학생 수학하시는 분들 한번 비록 생방송으로 해서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죠. 아, 예, 좋은데요. 좋습니까? 예. 예, 생각만 해도 뿌듯합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하고요. 예. 오늘 한 가지지만 이 환경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 기후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 약물에 대한 스트레스, 영양 공급이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배운 걸 한 가지를 통해서 오늘 체험해 봤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와서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아니, 저 또한 좋았습니다. 숲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